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 특새가 있었어요. 특별 새벽기도. 그래가지고 뭐 초빙 강사도 오고 그래서 설교가 특별한 설교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에 막 몰려다니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단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기로 하고 일주가 지나갔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그 메시지보다는 메시지 뭐 덤으로 그러니까 정말 새벽기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혼자서 하기가 좀 그랬어요. 하다가 자다가 뭐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20분 운전해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교회 가서 앉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조금 이렇게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기도에 초점을 맞췄어요. 2주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기도를 나갈 수 있도록 새벽에. 그리고 이번 새벽 기도, 제가 새벽 기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혼자 잘 믿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결과물은 그거예요. 그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정말 방황하고 결국은 뭐 세상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하냐면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하면서 이렇게 일가기 전에 그 잠시 이렇게 주변에 교회 주변이나 제가 오며 가며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뭔가 단게 먹고 싶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뭐 이상하게 뭐 하고 싶다. 이상하게 어디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예의 하나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지난주 중에 주말이었어요.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신호를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딱 도넛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아침에 갑자기 도넛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엔 도넛가 너무 달고 그래서 사실 물립니다 쉽게. 그래서 제가 별로 잘 도넛을 사 먹지 않아요. 근데 딱 이게 이름이 DK 도넛 스토어예요. 제가 딱 그 가게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들러서 내가 도넛 좀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좀 이렇게 단계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딱 가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가게를 들어가려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딱 벤치가 있더라고요. 가게 앞에 벤치 한 귀퉁이에 딱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한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커피인지 뭔지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한 귀에 백인 할아버지인데 단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망중하늘 이렇게 누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냥 가서 도넛을 사고 그냥 제 목적대로 갈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눈에 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게 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그런 일인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안 보여요. 눈에 딱 보여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의 관심을 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를 간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멈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에 길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느껴져요. 정말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냥 지나갔었으면 못 만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도넛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챙겨서 제가 들렀는데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할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사고 갔었으면 못 만났겠죠. 네.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망중환을 누리고 있을 때 제가 지나간 거잖아요. 제가 이 할아버지가 분명히 이제 시간은 있어요. 이야기 들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굿모닝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지나간 말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신 예수 믿느냐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 할아버지는, 자기는 믿는데요. 자기는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루터른 교회 다닌대요. 그러니까 루터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랜 동안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거기서 뭐 사람들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눈이 파란 눈인데 셔츠가 파란색을 입었더라고요. 잠바 밑에. 그러니까 셔츠랑 눈 색깔하고 너무 색깔이 매치를 해요.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죠. 할아버지 눈 색깔이랑 셔츠랑 잘 어울린다. 칭찬해줬잖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했죠. 정말 가냐고 천국에. 그래서 제가 한 분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죠. 할아버지께 전도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믿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면, 그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영혼들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건데,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고 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는 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 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안 해도 돼.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그건 망고 오해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봉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실상은 밖에 나가서 영혼들이 밖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랄까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근데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정말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목사만 전도하고 전도사만 전도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다 그 성경에서 그 지식을 다 아는 사람들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위험 가운데 노출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지옥이라는 곳을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지옥의 길을 가로막 그 길을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고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개해 줘야 되거든요. 성경 읽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있는 걸로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대요. 그래, 뭘 하냐니까 성경 공부 가르친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거는 교회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 사람들 전도해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 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한대요. 언제 하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물어보면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기회가 오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회가 언제 옵니까? 잘안 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예수 좀 믿게 좀 가르쳐 줄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또 우리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라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얼마나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지 방해하는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있어요. 그 나머지 안 믿는 식구들 있잖아요. 그 식구들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듣지 않잖아요. 그렇게 막 오래 기도해도 교회 안 나가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고집이 센 것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둬요. 못 가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알고 싶다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 말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고 싶어서 자기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 자기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고, 그거는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은, 자기가 직접 가서 믿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상대편에 대한, 뭐랄까, 존중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방해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마치 저처럼 그 사람한테 그랬듯이,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그 사람의 삶에 방해하는 거 아니냐, 간섭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그런 겁니다. 내 삶을 누가 와서 뭐라 뭐라 하는 거안 좋아해요. 그죠? 자기 공간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인지 미국에는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택가 가면. 다 자기 집안에 꽁꽁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성의의 성. 그러니까 누가 와도 와서 막 배를 눌러도 답을 잘안 해요. 모른 척 해요. 귀찮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집이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나와 있는 사람 만나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자기는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와서 간섭하고 강요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방해하고.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가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지옥 대신 천국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사실 간섭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관심은 무관심에 반대되는 표현인데, 무관심하면요, 신경을 안 써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다쳐서 뭐 도움을 청하는데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관심은요, 네가 다친 것 같으니까 내가 다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떤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경의 이 일종의
경고인데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 거기 가면 너 다칠 수 있어. 위험해. 그렇게 미리 막아주는 거잖아요.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간섭일 수 있지만 이런 간섭이 없으면 내가 나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게 간섭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간섭 안 받고.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그런 사람,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이 있으면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간섭하냐, 친구랑 나랑 만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느냐, 방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참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교양 없다 생각하고 정말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물어보면 그때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정말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환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하나님 도움을 찾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걸 알고 자발적으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위험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경고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장소에서 인부들이 이제 구멍을 뚫고 막 무너진 거 이거 막 이렇게 고치고 하는데 사고 현장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하면서 이렇게 경고 시설을 만들어 되지 않습니까? 표시판도 위험. 그죠? 이 앞으로 가면 위험이 있습니다. 돌아서 가세요. 하면서 그 뭐 바리케이트도 막 쌓아놓고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그쪽으로 피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경고해야 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 경고해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서 쟤네들이 알아서 조심해오고 알아서 이 경고를 미리 예측해서 피해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인부들이 이 경고해야 될이 사정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고 계속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들 와서 그냥 거기 구멍에 빠지거나 거기 위험에 그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해야 될 사람들이 경고를 하지 않는 죄는 너무나 큰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또 예수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으신 길을 알려주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는 너에게 책임 있다. 그래서 내가 피값을 너한테서 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전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혼란의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너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나는 천국 갈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 말로 내 대, 그러니까 무대뽀의 믿음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갈수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린단 말이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친절하게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요,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홈리스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가고 사람들에게 점심을 먹이고 저녁을 먹이고 또 뭐 선물을 옷가지를 주고 막 그런 선한 일을 해요. 정말 좋은 현상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 경우, 그런 구제 사역은 그냥 단체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체처럼 그냥 단체들이, 일반 단체들이 와서 할 수 있어요. 착한 일. 근데 교회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육신의 양식인 잠시 먹고 배 꺼지면 또 배가 고파오고 또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잠시 잠깐의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길을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착한 일만 하고 그냥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건 안고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될 거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를 들면요, 나에게 큰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나는 배가 불러. 나는 이 케이크를 더 먹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한테 콩알이 하나 있어요. 주머니에. 제가 배고픈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큰 케이크를 안 주고, 큰 케이크를 줬으면 이 사람이 배불렸을 텐데, 케이크 대신에 콩을 하나 주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나에겐 그 케이크가 필요치 않아. 이미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케이크잖아요. 그콩 하나 먹고 그 사람이 배부르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영혼이 배고프지 않을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을 만나게 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요. 근데 그걸 주면서 그 사람이 정말 그게 뭐랄까, 이 세상에서 내가 고통받고 외롭고 가진 것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죽음 위에 천국을 간다는 거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걸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서는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홈리스 사역은 그냥 구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게 그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혼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목적 중에 하나, 가장 큰 하나는 세상에서 그 영혼들 구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옥갈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교회에서 하는 활동으로 전도하는 활동과 이게 뭐야, 동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사람들 가르쳐요. 성경 공부니 무슨 훈련이니 하면서 가르쳐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천국 가는 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 있으면 가르치려고 해요. 그 할아버지처럼. 그 할아버지가 계속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의 영적 눈을 열어주고 싶었어요. 고민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오랜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이렇게 가르쳤으면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사건들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게 인생이에요.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만큼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믿는 자잖아요. 제가 믿는 자가 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급박한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서 아, 이렇게 바운싱을 하는 거예요. 탁구 치면 바로 맞받아 치듯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 할아버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교회생활 오래 했고,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천국에 간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내 방법대로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면은 못 들어간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찔림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찔림을 쉽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마음이 죄로 인해서 굳어져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세마포를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 매일매일 내 심령이 세상의 삶에서 더러워지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다시 새로움을 입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멘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권면이 잘안 들려요. 그래서 막 맞받아치고 싸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 자꾸만. 내가 한 것만 자꾸 막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한다. 그죠? 그 봉사하는 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거든요. 부지런히. 그 할아버지는 기회가 오면 전하겠다 이거잖아요. 또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방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자기 마음이 먼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근데 자기가 이미 다 하나님을 제안하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100%. 그 성경의 몇 퍼센트만 내가 딱 취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자기가 신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주관하는 거, 자기 인생을. 그게 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근데 여전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동안 섬겼으니까 용서가 돼, 용납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 죄로 인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내가 짓는 죄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조금 이렇게 뭐랄까 레벨이 낮은 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면서 짓는 것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알면서 하나님이 전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피값을 당그 사람한테 구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전도하지 않는 죄.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제가 주방에서 봉사했습니까? 또 주일학교에서 봉사했습니까? 열심히 제가 목사로서 가르쳤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먹힐까요?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전도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근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몸이 지쳐서 시간이 없어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전도하는 걸로. 그런 봉사보다. 그런 봉사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의 첫째 우선순위는 전도할래. 영혼 구원할래.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내 방식의 어떤 희생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힘이 들어가고 내 희생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막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런 영광들을 내가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지 아니하시고 또 내게 고난이 오그라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교회를 떠나거나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막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정말 네가 믿는 나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 주겠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뭐 교회 봉사할 때 몸으로 띄우고 뭐 이렇게 많은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칭찬을 듣기보다는, 그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칭찬합니다. 나도 못하는 걸 당신이 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하면 교만해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죽게 세우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걸 다 받아버려요. 그 상을 다 받아버려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가서. 천국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근데 전도를 하게 되면 칭찬보다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 왜 나의 프라이버시를 방해해? 당신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 무식하니 뭐 당신은 이기적이니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전투하다 보면 막 정죄를 당합니다. 판단하고 막 그럽니다. 당신 정말 무례하다 그러고 막 나를 판단하니 나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냐 막 그런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처럼 그 할아버지는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저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닐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감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평신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 나한테 뭐 가르치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나보다 새빨갛게 젊은 애가 나한테 지금 훈수 놓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치면 가르쳐야 돼요. 잘못된 걸 지적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갔다가 결국 지옥 가버릴 것보다는 나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잘못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마치 다윗 왕이 자기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범죄하면서 그걸 덮어두려고 막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을 때 딱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더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참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불신자들한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끌려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참 진리, 참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또 예수님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지옥을 안 가도 되는 그 기회를 우리가 전해줘야 되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다 100%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막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또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막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의심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연약함 때문에, 아, 이렇게 숨어서 담배도 피고 술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냐, 음란에 빠져있고, 근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묶여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딱, 이렇게 목격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막 그 사람들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목사님에서 담배를 피는 거야? 어?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부분. 근데, 정말 또한 그분들에게 신앙적인 고면도 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그 돌아서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프라이버시 방해하는 것 같다. 아니면 강요한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탁게 뭐야, 자존심이 강해서 탁 맞받아칠 수 있죠. 당신 나를 판단하는 거야. 뭐, 니나 잘하세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은 해야 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탁게 뭐야가 충격을 주지 않아서 계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줌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때로는 누군가가 그걸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온유한 방법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그한 영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자기를 방해하는 거고, 자기를 간섭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그 할아버지의 그 루틴 같았어요. 그러니까 도넛샵에 아침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막 구워져 나온 그 도넛을 이렇게 사 먹는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아니면 그 커피, 따끈따끈한 커피 아침에 딱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서 그 뉴스,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 신문을 보면서 그렇게 그 벤치에 앉아서 혼자만의 망중한을, 그러니까 여유를 누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이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죠?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간간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삶은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의 하루의 평화로운 아침에 제가 낯선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의 발걸음을 탁 가로막으면서 그 자신의 그, 뭐야, 따끈따끈한 시간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신 여태까지 시장생활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자기는 자기가 하는 방법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근데 제가 불편한 걸, 뭐야, 자꾸 자기한테 주입하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만 됐다고.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좀 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공손하게. 그러면서 다 이렇게 사람을 탁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게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그게 사건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임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에, 인생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고가, 아, 어쩔 수 없는 일이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사람이 계획을 하고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의미가 그 의미인 거예요. 나는 계획하지만 우리 계획대로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내가 계획치 않은 일을 막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뭔가 계획하고 뭔가 그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냥 가면서 만나는 겁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떨어지면 그걸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은 뭔가를 막 앞서서 준비하고 해놓을 수 없습니다. 준비한데도 그것이 뭐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이 닥치면 그걸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닥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가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그렇게 정말 겸손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이런 얘기 듣습니까? 그 정말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제 삶에 이 부분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믿고 있습니까? 잘못 섬기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고침을 받고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발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품이 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나라로 들어오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섬겼어.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섬겼어. 하나님이 열으신 길로 안 왔어. 엉뚱한 길로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 너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결국은 천국 못 가면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뿌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건요,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는 제가 제 생각을 자기한테 막 주입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 없으시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사람의 고면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거절한 거잖아요. 곧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뜻없는 이유 없는 이렇게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 고난의 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 뜻을 알면 그 고난은 정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자기는 고난 때문에 지치고 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낭비인 거죠. 근데 참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면에 정말 열려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이 그 겉면을 이렇게 발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주구공 차듯이 빵 차버려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그런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환경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어쨌든 간에 그 제가 그 도넛을 두 개를 샀어요. 근데 딱 그 이야기 끝나고 딱 들어가서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제가 도넛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가격표는 있었지만 그 이름을 잘 모르니까 제가 도넛 이름을 잘 모르니까 어느 게 누군지 보겠더라고요. 제가 이
도넛 얼마냐, 그러니까 가격이 보통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부부가 하는데 아주머니가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등을 뒤쪽을 대고 있으면서 손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 3명 정도 그래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뭔가 서비스가 안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쁜 듯이 이야기니까 뭐 어떤 도넛을 원하는 거예요. 도넛마다 다 각이 다른데 뭐라고 내가 말을 해줄 수 있냐고 턱에 볼멘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게 좀 뻥튀었어요. 제가 하루에 예를 들면 오후나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움직였겠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제가 저런 행동을 할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건 아침이잖아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시간에 벌써 막 짜증스러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야단 맞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손님이 물어보는 당연히 손님이 가격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론 적혀있다 적혀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라면 친절하게 이렇게 얼마다 뭐다 어느 거 말입니까? 하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함 때문에 살 수도 있는데 이 아줌마가 탁 이렇게 튕기더라고요. 바로 바운싱을 탁 하면서 핀잔을 딱 주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래서 그것도 몰라? 그런 거예요. 물을 걸 물어봐야지. 막 이렇게 물어보냐. 딱 귀찮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살 마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 사람들도 내가 잘해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야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소개해주면 이 사람들 나중에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착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한테도 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을 때로는 자기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에게도 축복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줌마는 그래 그렇게 틱틱거리니까 앞에 아저씨가 이렇게 계산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저씨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아저씨도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빨리 말해 이러신 거예요. 여러 가지 앞에 초이스가 많잖아요. 너무 많은 종류가 있는데 갑자기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딱 정해왔습니다. 저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둘러보고 고민 좀 하잖아요. 어느 게 맛있을까, 어느 게덜 달까, 뭐 이런 거 어느 게 나한테 맞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좀 하잖아요. 그런 걸못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독촉하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살금만 사고 그리고 바로 슉 돌아와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데 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별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내가 그냥 도넛만 사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운전하고 오면서 정말 저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가게에서 준비를 할때 특히나 음식을 파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까 그거 중요하거든요.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짜증이 섞인 아침에 저렇게 짜증이 나가면 하여튼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일을 하는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고 그런 거예요. 손님이 오고 팔기만 돼 이거 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돈 받고 팔고 그게 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저런 마음으로 그 도넛을 만들 때 생각하니까 이게 도넛이가 별 맛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도넛 집에 갖게 됐을까,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도넛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도넛 때문에 갔지만, 그 앞에 있는 할아버지를 사실은 만나라고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때로는 내가 잘 안 가는 곳에 가게 하실 때도 있고 무슨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어디를 가게 하세요. 그럼 가다가 보면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그 영혼을 좀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도나스 집에 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제가 그날 가지 않았다면 못 만났겠죠. 또 그 할아버지가 늘 있는 시간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여주신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그 시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오늘 갑자기 뭔가 해야 돼. 갑자기 어디를 가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그럴 때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계획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생각, 나는 오늘 뭐 갑자기 뭐 샴푸를 사야 돼. 그래서 가게에 가. 그럼 샴푸가 목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내 개인의 계획, 나는 그렇게 계획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다른 계획 갖고 계세요. 그 계획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 가게를 간다. 근데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 있잖아요. 어떤 영혼들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사용하세요. 사실은 꼭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한 경우도 있지만 항상 정말 영혼 구원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그 삶의 한 부분으로 그러면 그 사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처럼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회는 오지 않아요. 마치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이쪽 벌리고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딸수 있을 때왜안 따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영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천국에서부터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도 다 찾아갔어요. 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땅 끝까지 그죠? 세상 끝까지 하나님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냐고. 난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의 프라이빗이 아닙니까? 집 문화는 자기 집 공간이니까 프라이빗이 아닙니까? 그걸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려고 그 사람 프라이빗을 내가 존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걸 내버려 둔다? 어느 게더 중요할까요? 내가 그 사람이 간섭해서라도, 그죠?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당신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네에 불이 났어요. 불이 막 붙어가지고 이 집들을 태워가고 있어요. 막 집이 따닥따닥 붙었는데. 근데 내가 알게 됐어요. 나도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위험에 처해 있어요. 가만 놔두면 다 이렇게 불이 다 옮겨 붙어서 다 집들이 다 화재가 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몰랐을 때 나도 힘없이 같이 타겠지만, 내가 알았어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이 거기서 나와야 되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살수 있잖아요. 그 집집마다 가가지고 막문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집에서 나오세요 불이 붙은 거예요 당신은 불에 타실 수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화재가 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주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이. 그 위험을 아는 사람이 알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 당신 말 못 믿겠어요. 당신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불난 적 없는데, 이 동네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안 나오려 하잖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집안에 눌러 앉겠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고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나는 이미 내 할 바를 했어요. 억지로 내가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끄집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외치는 것 뿐이에요. 경고를 말해주는 건, 위험을 알려주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내 말을 듣고 정말인가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란 그겁니다. 지옥 가서 불에 탈 사람들을 죄 때문에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고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모르고 오해해서 나에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싸우려 하고 너 정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 나의 프라이버시를 가로막는 거나 그런 소리 해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핍박받는 건 잡시 잠깐이고 내가 창피당한 건 잡시 잠깐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천국 가면 영원한 한 영혼을 건진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이 잠시 잠깐의 핍박과 이런 불편함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에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고난들 정말 우리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가 10달 동안 고생을 해요. 무거운 그 체중을 또, 또한 아기 태어날 때 그 통증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보통은 8시간 막 해산의 고통을 겪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 뒤에 그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우리가 직장 학교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귀한 결말에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결말을 우선순위로 잡고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 너무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영 믿을 거 내가 올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를 오해해서 나와 싸우려고 오해해서 나를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좀 더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품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인배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듯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데 가겠지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시고 아니야 그런 길이 없어. 너희들이 하는 길은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했어. 내 길로 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들은 정말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정말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이 핍박받으시듯이 우리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